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기입니다. 오늘 소식은 PS5의 새로운 게임 리터널의 출시 예정 소식, 아웃라이더스의 연기 및 테스트 버전 소식, 코에이 테크모가 데드 오어 얼라이브 익스트림 불법 영상에 대해 판매 단속을 시작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출시된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생긴 새로운 무선 컨트롤러의 끊김 현상에 대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렛츠 고! 변화무쌍한 세계에 부시착한 셀리는 고대 문명에 척박한 지역을 수색하며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홀로 고립된 셀리는 생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셀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며 죽을 때마다 여정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가차없는 로그라이크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주기마다 행성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도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 주기마다 새로운 조합이 이루어지므로 매번 경계를 넓히고 전과는 다른 전략으로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제목 리터널의 뜻 돌아오다 되살아나다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외계 행성에서 주인공 셀리는 혼돈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리터널은 하우스 말큐에서 개발한 심리, 공포, 3인칭, 슈팅, SF 게임으로 오직 PS5용으로 개발된 이 게임은 PS5의 장점인 빠른 SSD, 햅틱 피드백, 적응형 트리거, 3D 오디오까지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PS5의 새로운 게임 리터널이 3월 19일에 PS5용으로 출시가 됩니다. 다음 아웃라이더스는 페인킬러, 기어스 오브 워 저지먼트, 블레스톰을 개발한 피플 캔 플라이가 개발하고 스퀘어 애닉스가 유통하는 3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당초에 2020년 여름에 출시하려 했지만 4분기로 출시를 연기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2021년 2월 3일로 연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위터를 통해 중요한 발표가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출시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2월 25일에 무료 테스트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4가지 클래스를 모두 플레이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4월 1일 만우절로 출시를 연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시가 연기되는 것은 아쉽지만 사펑77의 사태로 인해 출시 연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게다가 구입 전에 이런 무료 테스트 버전을 허락해준다고 하면 게이머들에게는 아직 덜 개발된 게임에 내 돈을 날릴 부담 또한 사라져버리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2월 25일에 테스트 준비해야겠습니다. 아웃라이더스는 PC, PS5, PS4, Xbox Series, Xbox One, Stadia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더스는 한글을 인터페이스와 자막 지원합니다. 다음! 코에이 테크모에서 나온 데드 오어 얼라이브 익스트림 비너스 베이케이션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성 캐릭터들이 수영복을 입고 섬에서 노는 것을 감상하는 게임입니다. 2017년에 콘솔용 게임이었던 이 게임이 데드 오어 얼라이브 익스트림 비너스 베이케이션으로 PC에 출시가 된 후 게이머들이 모드를 이용해 게임을 수정할 수 있게 되면서 누드 모드로 게임 속의 캐릭터들을 민망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영상들을 판매, 유통하는 사람들이 생겨 개발사 코에이 테크모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 회사는 이 Dead or Alive Extreme Venus Vacation 영상으로 DVD를 만들어서 판매, 배포하는 행위에 경고하는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주식회사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는 당사가 만들고 판매하는 Dead or Alive 시리즈에 포함된 동영상을 무단으로 DVD에 복사하여 판매하다 잡힌 한 명을 오늘 불구속 입건시켰습니다. 고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피의자는 당사의 게임 내 동영상을 촬영하고 캐릭터의 피복을 제거하는 등의 수정을 가하는 내용을 DVD로 녹화하여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여 이런 피복을 제거하는 일 등의 일부 수정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또한 본건은 특히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여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당사 저작물을 복제, 일부 수정물 포함하여 배포,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실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에 말 그대로 코에이 테크모에서는 앞으로 자신들의 게임을 수정하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판매, 배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정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게이머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이 게임을 하는 목적인 줄 알았었는데, 내 생각에 코에이 테크모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코에이 테크모가 DVD를 팔아야 하지 않을까? 나도 모드된 PC 버전을 사고 싶은데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콘솔 사용자들에게
PC를 사용하는 느낌의 좋은 성능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구입한 사람들은 컨트롤러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연결 상태가 불안정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도움말 포럼에 관련 질문이 40페이지나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40페이지의 포럼 게시물에 있는 대략 1700명의 게이머들은 이 문제가 확실히 우려사항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약 100만 대 정도 팔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정도는 전체 물건 중에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외에도 엑스박스의 새로운 무선 컨트롤러는 콘솔에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페어링은 되었지만 입력이 안 되는 문제 또한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모든 제품을 엄격한 품질 보증 테스트를 거쳐 고객에게 최고의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레이어가 새로운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와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 팀은 향후 업데이트에 포함될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경험을 위해 고객은 이곳에 게시된 단계를 따르거나 support.xbox.com을 방문하여 최신 컨트롤러 펌웨어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소식 중 사이버펑크 남자 캐로 주디와 사랑하기가 가장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주디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네요. 주디는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나올 리터널이 기대가 됩니다. 게임이 아주 깔끔해 보이고 PS5의 모든 장점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2021년에 출시될 게임 중 기대하고 계신 게임이 있으신가요? 기대하고 계신 게임이 있다면 저한테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치크치크치크 기어. 바이.